안녕하세요. 등산하기 전에 화장실을 먼저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물론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산에서 용변을 볼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. 이렇게 용변을 볼 경우를 대비해서 몇 가지 준비물을 배낭 안에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요, 휴지, 그 다음에 작은 삽, 그리고 쓰레기 봉지, 손소독제 같은 것을 챙겨가고 다닙니다. 지금부터 한 7단계로 간단하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수질 보호 및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물이나 영지, 등산로에서는 적어도 50m 이상 정도는 벗어나기를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,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급하더라도 주변을 잘 살펴 머리 위로 썩은 나뭇가지가 떨어지지는 않는지 또는 뱀이나 독충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능하면 부드러운 곳에 흙을 찾아서 15에서 20cm 정도의 깊이로 땅을 팝니다. 편안한 마음으로 용변을 보신 후 파두었던 흙으로 다시 잘 덮어줍니다. 주변에 있는 나무 등을 찾아서 표시를 해주면 좋습니다. 여기는 안 됩니다. 사용하고 난 휴지도 이렇게 쓰레기 봉지에 잘 담아서 가지고 나오면 좋겠습니다. 깨끗하게 말이죠. 특히 물티슈 같은 것은 썩지도 잘 않아요. 그래서 절대로 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위생을 위해서 용변 후 손소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깨끗하죠? 이런 식으로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깨끗한 환경!